태어나서 부모님께 처음 맞아봤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스톱을 해야 되고 아홉은 아홉수를 넘겨야 되는데 아홉에 자기는 들어오는 산재였으니까. 살아계실 때 감정의 고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현서. 84년 2월 17일 음력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원래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지냈던 것은 아니고. 근데 제 나이가 서른 중반에 접어들 즘 아버지와의 말다툼이 심해졌어요. 아버지가 뭘 하고 있으면 괜히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늘어갔는데 아빠한테 막 이제 뭐라 들이댄 거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도 저에게 막 뭐라 하셨어요. 어른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 잔소리를 해도 또 싫으시지, 당연히. 처음엔 살짝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말다툼 정도였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갑자기 제 머리를 잡고 때리시는 거예요. 폭발하셨구나. 상처받으셨겠어요. 태어나서 부모님께 처음 맞아봤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황한 거지. 너무 무섭고 아무리 아빠가 뭐 그랬어도 지금까지 손찌검이 없으셨으니까 매를 안 맞아봤으니까 놀랐을 거야. 그 이후로 아버지와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졌는데 이상한 건저 또한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조용히 지내야 하는데 되려 아버지를 향한 잔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사선을 넘을 듯말듯 서로의 감정을 긁는 거지. 그게 이게 밑바닥 내면에 이제 감정이 쌓였던 게 고개를 쳐드는 거지. 조금씩 감정의 고개를 드는 거죠.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다가도 아버지가 하는 행동만 보면 다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났어요. 현서 씨, 이 마음이 현서 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 힌트 준 거예요. 주위에선 이제 나이도 있고 부모님하고 그렇게 싸울 거면 나가서 살라는데 사실 나가서 살 자신이 없어요. 모아둔 돈도 없고 최근에 1년 정도 다닌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다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일주일을 못 버티고 잘렸어요. 아, 진짜 멘붕 오고 공황 오겠다. 존재감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라는 상처를 받게 되거든. 이제 부모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내가 답을 줄게. 자, 우리 현서 씨. 84년생이면 지금 올해 40이거든? 근데 서른 후반쯤에 아빠하고 계속 뭔가 감정이 됐을 때가 36 가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을 거야. 그럼 37, 자, 성죽바람이 부니까 내가 나가든, 뭐, 아버지, 엄마, 이 있는 한 가중 안에 있던 식구의 멤버들 중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시절이야. 그럼 여덟에는 올 스톱을 해야 되고 아홉은 아홉수를 넘겨야 되는데 아홉에 자기는 들어오는 산재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더 이상의 부모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현재 나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 직장도 불규칙하니까
독립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 올해가 누울삼재니까 모든 운기가 다 저주하고 악삼재잖아, 쥐띠가. 근데 내년이 나가는 삼재야. 근데 41. 그리고 42에 2월 17일이니까 이제 2월달, 내년 2월달, 내후년 2월달이 내가 이제 클로징 되는 거야, 영원히. 빨리 들어왔으니까 빨리 나가니까 그건 좋아. 그래서 42 생일달에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운의 기운에서 들어오는 남편 자리가 나가 떨어져야 되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아빠야. 그리고 두 번째는 삼재였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도 신의 가물이 있어. 그리고 그맘때 분명히 상문을 탔을 거야. 또 그 전쯤에는 그 장례식 전에는 묘를 건드린 게 보여요. 산소를 이장했냐 합장했냐 뭐 본붕이 무너져서 가족묘로 바꾸면서 뭐 때를 입혔냐 분명히 만진 게 내 눈에 나와. 그러니까 이건 조상의 바람이고 직인데 외가 쪽에 제 눈에 외할머니 쪽,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죠, 외할머니 라인으로 무엇인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조상의 직이야. 그래서 조상의 문도 열리고 나는 신가물이 솟고 묘와 묵은 상문을 타고 있는 시절에 삼재가 겹치다 보니까 그 타겟이 아빠였을 뿐이지 원 아빠하고 본인하고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 감정의 고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편안하게 아빠 내가 요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독립도 못하고 직장도 불안하다 보니 이것을 화풀이하는 게 편안한 가족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아빠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충분히 딸을 사랑하는 딸인데 품어주시지.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현서 씨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삼재 정도는 인지하고 잘 피해 가시는 현명함을 필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 서로에게 뜻깊은 날이 되고 가족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